7살 때 가서 한 10살 때는 뭘 복제하셨어요?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저희가 그 탈북해서 중국 깡촌에서 그 살았거든요. 숨어서. 겨울 되면 진짜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집에 있는데 네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당시에 엄청 좋아해 가지고 네. 그 중국 화폐를 재미로 재미로 얼마짜리 얼마짜리래? 그 다양하게 그렸었어. 다양하게 막 다양하게 아 야, 진짜 몇 살 때? 몇 살 때요? 아 그때 10대 초반이요. 어. 일찍 야, 그냥 취미로 그린 거죠? 취미로? 네. 써 봤어요? 아니요, 쓴 적 없었어요. 그 어떤 아기로 그랬던 게 아닌 그 화폐 제가 그 와, 다른 취미? 그릴 게 많은데 화폐를 선택했던 이유가 화폐를 보면은 그 이런 그 눈에 잘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다양한 무늬, 모양, 점 등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릴 때는 그 호기심도 많고 내가 제가 그림을 좀 그리니까 아 나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좀 보존 차원에 선 몇 개고 뭐 점이 몇 개고 이것까지 해가면서 그 점 하나하나하나 진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 어릴 때는 걱정 뭐 근심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했죠. 밥 먹고 이거 하고 눈 아프면 좀 자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세밀한 그림이 지폐예요. 지폐 화폐에 있는 그림 그 인쇄 깎은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걸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겠지. 사용을 걸린 적은 없어요? 걸린 적은 없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 주변에서 그 잘 그린다 그리고 또 작은 농촌이다 보니 그 다 서로 알고 지내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제가 그림 잘 그리는 그 꼬맹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좀 줘. 그림 나 좀 줘. 그래서 저는 그린 거에만 그 관심이 있었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제 친구에게 많이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소문이 어떻게 나다 그 어떤 그 공안에게 네, 들어가가지고 어느 한날 공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됐냐 의도가 뭐냐 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죠. 그냥 네, 그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재미로 그린 거다 하니까 이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네, 쓸 수 있다. 위조 화폐를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지 말라. 다행이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북한에서 김부자 그림을 복제해도 돼요? 싶으면 김부자 그림을 존경하는 마음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김부자 그림을 완전 전문적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만스테 창작사라는 것이고 만스테 창작사는 뭐 평양 미술대학에서 졸업하고 진짜 그림 미술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제작사거든요. 만스대 창작사가 오늘과 같은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 창작 기지로 발전되어 온 역사의 갈피 속에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3년 8월 10일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철 타면 맨 김부자에 대한 그림인데 거기 뭐 보면 항상 만스테 창작사 1동 딱 그렇게 지정이 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아니 만약에 인천군 같은 천재들이 한 6살, 7살 때 존경하는 마음에 안 돼요. 허락받은 안 돼요. 허락 국가에서 딱 정해진 사람이어야 그리고 되고 그리고 그 김부자의 그 조만한 뭐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팔자 그림 이거 하나만 잘못해도 잡혀가요? 그럼요. 임찬 씨처럼 북한에서 이렇게 재능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뭔가 누구나 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좀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북한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뭐 그림을 취미로 배워주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반 직장이나 좋은 회사에 얼마든지 쉽게 취직할 수 있어요, 남보다. 네. 그리고 어딜 가나 김부자에 대한 뭐 선전 문구라든가 포스터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계속 다시 그려야 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맡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떼약 배치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선선하게 그늘에서 딱 그림만 그리면서 사는 거죠. 되게 대우를 잘 받아요. 그 만수대
창작사에서도 가장 노른자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주로 아프리카를 나가는데요.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짐바브웨나 기니나 이런 나라들은 김일성이 사용했던 그런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거든요. 동상이나 포스터 선전물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 분야의 또 최고 전문가가 북한 화가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외교관들이 사는 그 외교 저택을 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월급을 또 주고 엄청 호화롭게 살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만수청작사의 대외협력부라는 곳에 소속되어야 되고 여기가 정말 노른자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오인철 씨가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게 있답니다. 북한 국제의 달인은 1일 1 네모를 했다.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밖에 없잖아. 1일 1 뭘까요? 아, 이건 모르겠는데. 1일 1 일 복제 맞혀보세요 같이 일 도둑질? 진짜 모르시겠죠? 네, 데니아 씨 모르시겠어요? 자, 어렵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당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일에 한 번은 꼭 자는 거예요 네? 배고프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버티는 거죠 일일 잠 네. 일일 일 도강 일일 일 도강을 해서 밀수를 했다 네.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국제의 달인은 1일 1 탈북을 했다. 하루에 한 번 탈북을 했다고요? 하루에 한 번 탈북했다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살 길이 막막해서 다양한 내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무산에서 살아서 무산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두만강 그 바로 근처 그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로 이사 가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두만강 바로 근처에 그 지초라는 그 마을에 거기 이사 갔고 엄마랑 밀사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7, 8살 때 밀수를 직접 엄마한테 제안을 했어요? 네, 8, 9살 때. 천재가 확실합니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대단하다. 그래서 뭘 밀수했던 거예요? 근데? 아, 그 강아지. 아, 오래된 그 주전자 그 밥그릇, 노그릇 막 몇백 년 전. 벌똥. 그게 오래 될수록 그 값어치가 있거든요. 네. 그거 그리고 송이버섯 그리고 이런 약재 같은 거, 그 산에서 나는 약재 같은 많이 거. 많이 했다. 네, 등등. 네. 강아지는 무슨 얘기예요? 북한 시장에서 사서. 네, 그 중국에 넘어가서. 그러면 그거는 뭐 강에다가 강아지를 띄우면 수영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배낭에다가 넣어서 그 상태에서 엄마가 지었죠. 강아지를 그 배낭처럼 메고 그 두만강이 폭이 되게 좁은 데는 물살이 엄청 그 깊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렇지. 돌아요. 수영 못하면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물이 강이 이렇게 넓을수록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배낭 안에 강아지를 넣은 채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그 이런 옥수수나 그 쌀, 뭐 콩, 기름 같은 걸 바꿔서 넘어왔죠. 자, 중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아, 걸어서 한 10분 정도요? 바로 그 가깝네. 마을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중국이요? 네, 중국 자동차 지나가는 거 다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가까우면은 지금 우리 대화하는 것처럼 10분 정도 거리면은 이렇게 그냥 소리 대화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마을에 우리 이사했을 때 엄마가 앵간하면 잔소리를 안 해요. 딱 하는 그 잔소리 딱 한마디. 수영을 배워라. 밀수를 해야 되고 언젠가 네, 중국으로 탈북할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수영 배워라 해서 누나하고 저 거기서 늘 수영하고 수영을 내 배워서 수영하고 하다 보면 조선족들이었죠. 그 꼬맹이들도 많고 와서 네, 서로 막 대화 주고받을 정도로 되게 네, 가까웠어요. 그리고 걔네들이랑 네, 저 수영하면서 넘어가고 걔네도 또 수영해서 넘어오고 자유자재로. 신기했겠다. 무슨 대화 나나요? 그거 안 해. 아, 거기 너희 밥은 먹었냐? 너희 못 먹었지? 이걸 뭐 진짜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닌 약간 비꼬는 식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 밥 먹었냐 걱정해주고 아, 나 못 먹었다. 너 과자 좀 달라 하면 진짜 과자 그 내 사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잘 싸서 수용해서 건너서 주고 또 저도 건너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두만강에서 놀다 보니까 중국인들, 조선족인들 그 많이 사귀었었어요. 네, 초청을 해서 그 점심 못 먹었다 하면 네 중국 넘어가서 밥 먹고. 옛날엔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유롭게 중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탈북을 슥 하신 거예요? 네.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온 이유는 그 밀수였잖아요. 그 밀수에 성공하게 됐고 밀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먹는데 잘 먹으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저 바로 같은 거기는 하모니카 저희가 하모니카처럼 생긴 그런 주택, 집에서 주택? 네, 공동주택 같은 데 있는 바로 뒤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너무 배 아픈 거예요. 쟤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밀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보이부에 네, 그 신고한 거예요. 아, 쟤 분명 쟤네 밀수한다고 저 잘 감시하라고 해서. 근데 엄마도 또 이렇게 밀수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 좀 나도 좀 같이 좀 하면 안 되냐고 같이 좀 데려가줘 해서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그 엄마도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좀 이렇게 귀띔한 거죠. 조심하라고 지금 이거 보위부에서 그 집에 닥칠 수도 있다고 누군가 지금 신고해가지고 누가 신고한지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늘 네, 조심하고 있는데 그 지프차 간데 그 오는 걸 보고 엄마가 보고 저희도 몰랐는데 나중에 네, 탈북하고 나서 그 저희에게 네, 얘기해줘서 알게 됐는데 잡으러 갈 때 꼭 그 네, 차가 와. 네, 그런데 진짜 온 거예요. 진짜 우리 집에 얘가 처음에 머물렀던 그냥 머뭇거렸던 게 우리 집을 모르고 그 인민반장인지 거기 가서 저 인철이네 집 어디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나 엄마 있냐 하면서 별 집에 있던 쌀 그다음에 밀수했던 저희 그 흑백 TV인데 중국에서 가져온 거 그 밀수할 때 그것도 다 가져가고 막 그냥 집에 그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별 볼 일은 없지만 그것들도 다 뺏으러 온 거죠? 네, 그 엄마를 못 잡으니까 전부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그때 저희 거 누나 있고 네. 저희 외할머니들 있었는데 아, 그때 생각하면 상상도 안 돼. 그러니까 걔들도 그러니까 불법을 단속하러 온 게 아니라 쓰다먹으러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그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뭔 일이에요? 진짜 그거 그 재능을 지금 그 배관 설치하는 거랑 그 용접 일. 용접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용접 이쪽 거랑 이쪽 거랑 똑같아. 네, 그 티그 용접이 그 하면서 느낀 건데 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불꽃 이거 예술이더라고요 이것도. 아~ 그렇지. 불꽃 아 예술. 이게 눈이 발달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게 보이는 맞아. 게 예술로 보이는 거죠? 그 불꽃이라는 네. 게. 네 예술 맞아요. 그 누구나 다 못하고 같은 달라. 뭔가 알고 인철 씨가 용접하면 그건 굉장히 튼튼한 정말 섬세하게 잘할 것 같아요. 불꽃놀이로 보일 것 같아. 똑같은 불꽃이었고. 행복하게 일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꽃 얘기를 그러니까 밝게 웃고 계세요. 자, 오인철 씨,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아,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 오인철 씨 앞으로 본인의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시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